오늘의 포인트는 어제 상점에서 샀던 미니예요. 앞머리가 처치 곤란이어가지고 찝고 갑니다. 원래 스카프를 두건처럼 두르려다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좀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. 안에다가는 탑 입고 이렇게 셔츠 입고 첫째 날에 입었던 제가 요즘 좋아하는 하와 데님을 신었고 신발은 요 레켄에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. 그랩을 불러서 갑시다.
짱 못 담네. 아이고 나는 못 담아. 짱 못 담아. 약간 치앙마이인데 좀 더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다. 되게 외진 곳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입은 완전 다 카페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괜찮네요. 볼만하다. 쭉쭉쭉쭉 걸어오면 이렇게 만납니다. 제가 가는 곳은 저 두 번째 써있는 다오리에오 라는 음식점이에요. 갑시다. 달랏은 생각보다 숲속에 있는 카페나 전망 좋은 음식점들 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 이런 카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완전 숲이에요. 대단한데? 여기까지 찾아오는 나도?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하네.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왔나 봐요. 17대가 세워져 있어.
강지네. 늠름 강지.
이렇게 입고 나갑니다. 뭔가 반팔 입기에는 살짝 쌀쌀한 것 같아서 약간 도톰한 트렌치를 입고 나가요. 아, 머리 진짜 묶어야겠다. 어우, 햇살 봐. 감사합니다.
땡큐. 예. 베트남 방송 보고 이제 베트남 방송 보고 사람들이 이제 한 20만 명.